020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는 동사는 1988년 2월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31년간 국내 전시문화산업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시문화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199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박물관, 테마파크 등과 같이 인간의 삶과 문화의 현장에서 창출된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전시문화산업을 하고 있음. 전시문화산업이란 세계의 수많은 박물관과 과학관 등에 채워지는 각종 전시물과 콘텐츠를 창조하는 비즈니스를 말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8년 2월에 설립되어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의 각종 전시물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서울올림픽 레이저쇼로 시작하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재관,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01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 대시 한영수교 200주년 기념관의 성공적 개관으로 영국으로부터 박물관 전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중국 시장 영업력 강화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중임. 재무 대시 해외 전시관 전시 설계 수주 감소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국내 전시관 및 인테리어 수주 증가, 전시 설계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지분법 이익 증가로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 국립도시 건축박물관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 체결, 해외 전시관 등의 신규 수주 증가 기대, 기수주한 현장의 매출 인식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시공테크의 시가총액은 9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공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5위입니다. 시공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247,970주입니다. 시공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공테크의 퍼은 13.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61.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6,5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28억 원, 69억 원입니다. 시공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06% 쌓인이고 유보율은 1154.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94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2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